김천에서의 주말 라이프를 소개해드릴 한국전략기술 원자력기술실 신입사원 주민석입니다. 평소에 감성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김천에서의 주말의 감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감성을 찾으러 가보실까요? 최고! 여러분, 제가 지금 중요한 걸 하나 깜빡했는데요. 오늘 저에게 도움 주신 사원님 한 분을 제가 지금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목적지 영화지로 떠나볼까요? 레고! 네, 여기가 김천이 자랑하는 벚꽃 맛집 영화지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풍경 구경해 보실까요? 어? 저기 동기님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영호 사원님은 오늘 휴일인데 어떤 일로 여기 영화지에 오셨나요? 네, 평소에도 산책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개나리도 펴고 벚꽃도 같이 피고 해서 뭐 이때 아니면 못 볼 것 같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인터뷰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김천 사원님과 오늘 알찬 하루를 보내고자 제가 저까지 키워드를 적어두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적어두었으니 뽑고 성실히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로 하겠습니다. 기. 기억에 남는 김천 라이프입니다. 저는 보통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회사 점심시간에도 산책하다 보면 엄청 힐링됩니다. 민석 사원님, 벚꽃 가득한 예쁜 풍경을 보고 있으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근처에 부모님께 선물해드리면 좋을 김천만의 특색 있는 상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곳은 김천에서 유명한 자두를 이용한 자두창과 자두 모찌를 파는 철없는 자두라는 가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자두 모찌? 자두 모찌와 자두창을 구매했습니다. 좋았던 일. 우선 저는 저희 기업 문화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졸업 전에 취업을 했어요. 졸업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팀원분들이 졸업 파티도 열어주시고 감동의 졸업 선물도 주셔가지고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팀원분들 사랑합니다. 저는 술 한 잔이 생각나는 시즌 썰. 저는 계획을 잘 세우는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덤벙거리는 성격이라서 종종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어떤 기업에 필기시험이 있는 날에 지각을 한 거예요. 1분 늦었다는 이유로 제 필기시험에 응시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기회가 되시면 사전 답장까지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수현 사원이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전 전국의 취준생들에게 한마디. 네, 지난 취준 생활 돌이켜보면 참 힘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거와 해야 하는 것 그 사이에서 저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때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적어놓고 그것들을 취업한 이후에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순간들을 이겨왔던 것 같습니다. 하시고 저 찾아오시면 커피 꼭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려운 법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화이팅! 네, 수현 사원님과 김천에서의 주말 여러분과도 즐거운 영상을 나눌 수 있어서 참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망관부 안녕, 안녕.